여러분,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든지 홍채 정보를 저장해 신원인증에 활용한다든지 혹은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들어 거래한다는 생각 말이죠.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 문제입니다. 우선 블록체인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불변의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동산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면 정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내 등기 정보를 훔쳐 먼저 블록체인에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정보가 진짜 소유권을 의미하는지는 정부 같은 제3자가 해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모나리자 소유권을 NFT로 판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더리움에서 NFT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누군가 재빨리 솔라나에서 먼저 같은 그림을 NFT로 만들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솔라나에 먼저 올라왔다고 해서 그들이 모나리자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모나리자의 소유권은 프랑스 정부에 있고 그들이 발행한 NFT에 법적 의미를 부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 세계의 소유권, 등기, 인증 문제는 블록체인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위를 가진 제3자의 해석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오라클 문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외부 세계와 연결된 계약이나 소유권 증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외부 해석이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점유물이 되는 경우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단순한 거래 데이터 UTXO가 곧 소유권이고 외부에서 누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블록체인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사용처인 것이죠. 블록체인의 진짜 쓰임새는 스마트 계약이 아니라 검열 저항적인 디지털 돈, 비트코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BTC 모아였습니다.